안녕하세요. 3분 한양의 이현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별로 시설 보수와 수강생 접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에 개강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알찬 3분 한양, 이번 주에도 알짜배기로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끄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단오를 맞이해 안양에서도 단오제가 열렸습니다. 안양 단오제는 지난 1979년부터 안양문화원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시작한 첫 세시 행사인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잠시 멈췄던 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안양 단오제는 단오구슬 시작으로 안양 건무, 외줄타기, 대동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이죠. 상품을 머리 감기, 활 쏘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양시의 번영과 안녕을 염원하는 안양 단오제로 건강한 여름을 맞이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안양역에서 진흥육교 사이 1.1km 구간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환경으로 싹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캐노피가 설치되고 보도포장으로 유모차 전동 휠체어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안양역을 잇는 1번가 지하 쇼핑몰과 중앙 지하도 상가가 1번가 몰로 통합되면서 길찾기 안내 체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번호체계 통합, 글자체 크기 조정, 상가번호 사인 설치로 이전에 비해 길찾기가 수월해진 것은 물론 낙후된 이미지를 벗었다는 것.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죠. 올바른 걷기 교육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 워킹 교실을 소개합니다.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알짜배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안양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